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꾸준한 바통 릴레이 이어가고 있고요. 12월 22일부터 기관의 수급력도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 오늘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5만 원을 넘기도 했었죠. 네, 일단 오늘 기관 매수세도 강화되면서 예.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를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OLED 관련된 쪽은 LG 디스플레이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수율이 올라와서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은 좀 늦었죠. 예. 그런 쪽에서 삼성의 변화까지도 같이 앞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금 당장은 OLED가 또 대체할 게 없다 보니까 LG와 협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시장은 확대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OLED 하게 되면 최근에 애플이 조금 더 진심이죠. 애플 같은 경우 벌써 아이패드부터 이제 차기 아이폰 모델도 다 OLED를 채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쪽도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OLED로 가고 거기다가 또 이어지는 전장 쪽도 다 이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차가 많이 늡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는 LCD에 이어서 OLED도 지지 않겠다. 한국을 따라가라. 라고 하다 보니까 OLED 굴기가 나오는 쪽에서 중국도 박차를 가하는데 좀 늦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죠. 벌써 BOE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의 최하단 모델 쪽으로는 들어간다. OLED 쪽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이제 투자나 앞으로 이쪽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인데 그중에 하나 이동수 첨단 소재도 소재 쪽의 강자의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해도 실적 하반기 괜찮았고 작년에 하반기도 괜찮았고 예.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봤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성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실 수 없겠죠. 가격적인 매력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매도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엔 올 한 해에 OLED 시장의 큰 변혁도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산업의 성장세와 주가와 실적의 기대를 하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